좋은 게 와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오늘 오전에 어제 날씨가 포근하더라고요. 우리 아가야 어제 그 여성위원회에서 만났는데 그 아가야를 보고서 딱 집으로 오는데 저 입구에 딱 들어서니까는 왜 쑥하고 왜 그런 것들이 냉이 같은 게요. 막 사람을 유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갖고 딱 이리저리 다 주고 나니까 그 뿌리차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뿌리차를 다 또 뽑았지 않습니까? 모이뿌리를 다 캐가지고 이쪽에 보시면 이게 보이지만 하루 종일 이거 쪘어요. 찌고 좀 지쳐있는데 택배가 하나 왔어요. 지금 제가 열어보지도 않고 선방에 있는 스님이시거든요. 나랑 한 세철 낳나? 대성암에서도 나고 양진암에서도 낳는데 스님이 제가 톡을 해서 있으면 뭐 아무것도 안 사먹는다는 걸 아셔요. 저는 채식주의자는 아니고요. 자연주의자입니다. 자연주의자. 자연주의자란 곧 생기는 것만 먹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농사 짓는 거나 생기는 것은 먹겠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 지금 모릅니다. 내용물은 모르고 느낌이 작년 겨울에도 뭘 많이 보내셨는데 제가 그때 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가 왔는가. 양말 왔습니다. 양말 두 개. 양말. 그리고 신문이 덮여있네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생강 설탕에 절인 거예요. 생강. 그리고 이것도 생강이네요. 이거 이제 겨울에 먹으라는 거겠죠? 겨울에. 생강 먹으면 좀 좋은가 봐요. 그리고요. 또. 지금 이거를 보면요. 이 스님은 당신한테 온 공약물을 꼭 쟁겨놨다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톡을 해서 먹으라고. 이거는 보니까 체다 치즈. 선빵에서 아마 이렇게 공양이 들어왔나 봐요. 치다 치즈 한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왜 쪽쪽 찢어 먹는 치즈 안 있습니까? 쪽쪽 찢어 먹는 치즈 이렇게 이렇게 치즈. 그리고 이거 보니까 제가 보니까 무화과예요. 무화과 공약물 있는 거다 모아놨다 저한테 보내신 것 같아요. 무화과. 눈물 나올라 그래요. 아이고, 좋습니다. 하루 종일 불 때면서 일하다가 지금 선방 스님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계실 건데 저한테까지 이런 걸 보내주신다는 게 황송하죠. 행복합니다. 무화과. 이거는 견과류예요. 견과류 말린 거다 보내줬어요. 이거는 아시죠, 뭔지? 찹쌀 그걸 해가지고 왜 육아. 너무 행복해요. 이거는 두리안이에요, 두리안. 두리안 까가지고 저한테 보내셨네, 안 드시고. 참, 말이 안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거는 숫개떡이에요, 숫개떡.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송편인데, 송편 딱, 밤송편이에요. 밤송편 딱 챙겨놨다가 보내신 거예요. 쪄서 먹어라. 이거는 쑥떡에 팥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오자마자 보낸 것 같아요. 안에 팥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땅콩이 들었나 봐요. 팥 안에 너무 맛있어요. 그대로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이것도 숫개떡인데요. 숯만 숙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숙하고 소금만 넣어요. 선빵순인데 그렇게 드시거든요. 그거 받자마자 얼려갖고 보내신 거예요. 응? 이것도 송편이고요. 이거는 팥떡. 이것도 아까 똑같은 쑥에다가 팥는 떡. 이거 다 공양받은 팥떡이에요, 팥떡. 하고, 꽃감도 보내셨어요, 꽃감. 다 먹을 수도 없어요, 양이 많아서. 곶감. 이것도요, 무화과고요. 이거는 제주도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용가. 용가도 보내셨네요. 그 다음에 귤이죠, 귤. 스위트가 계속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위트 여덟 개고요. 사과 세 개. 그때그때 공양받은 거 다 모아놔서 주신 거예요. 치즈, 체다 치즈 또 있어요. 치즈. 여기는 떡이고요. 경단이에요, 경단. 그냥 경단. 단감 하나 보내셨고요. 토마토. 미국에선 토메로라 그래야 통하더라고, 토메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죠. 과일이면서 채소. 토메로. 그 다음에, 한라봉. 한라봉 두 개. 짠짠. 이거는 보니까 제주도에서 직접 온 과일이에요. 크고 작은 게 향이 너무 좋아. 크고 작은 게. 이렇게 해서, 아, 오늘 겨울에 과일이 이렇게 많이 생겼답니다. 이거, 이 정도면은, 제가 며칠 먹을까요? 남한테 안 나눠주고 먹으면 일주일 이상은 충분히 먹죠. 제가 과일을 많이 먹긴 먹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과일이 과일하고 과일아 과일은 과일이 한 반박스 되고요. 떡하고 뭐 치즈 뭐 이런 것들이 또 반박스 해갖고 무거워서 못 들겠더라고. 얼마나 무거운지 제가 예지가 나면은 웬만해갖고는 그냥 안 무거워하는데 이거 아이고야 이런 거 무게가요 만만치 않아요. 감사하게 가분한 공양물을 받았습니다. 꼭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마음속에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누군가가 채워준다는 거.
그게 우주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사실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그 사람 필요한 것을 내가 좀 보태주면 저는 그것의 몇 배가 저한테 들어오니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요. 그거를 잘 먹어야죠, 감사하게. 너무 날씨가 추워져가지고요.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빵 다닐 때, 사실, 이런 거참 좋아했습니다. 과일. 지금은 생기는 것만 먹고, 사 먹는 건 없죠. 사 먹는 일은 없고 생기는 것만 먹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생각으로 제 마음속에서 먹고 싶어하는 것들이 충분히 들어왔어요. 사실 치즈도 조금은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두리안도 사실은 먹고 싶었어요. 두리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감사합니다. 지금 선빵에서 아, 이 시간이면 정진하고 오후 정진 지금 이제 한 달이 지나면요 가행 정진을 하거든요 가행 정진 10시까지 이제 오후에 10시까지 하다가 이제 11시까지 정진을 하시거든요 그 당신 공약물을 이렇게 저한테 보내서 제가 오늘 또한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감사한데. 그 감사함을 말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열심히 사는 것으로서 보답을 하려고요. 감사할 일만 자꾸 생기네요. 복이 많이 생겼나 봐요, 저도. 서로 우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제가 기뻐하면 여러분들도 기뻐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산골에서 이렇게 토굴 생활을 해도 먹거리가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참 신비로운 세상인 것 같아요. 오늘 우체부 아저씨가 탁 떨궈주고 가시더라고요. 우체부는 아무리 그 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곳이라도 귀신처럼 말고 오더라고요.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추위에 제 동영상과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이 평온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농부 숙녀 숙주 잘 먹고 잘 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빨리 치워야겠습니다.